자,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지쳐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새로운 걸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말벌집 영상입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게임을 하는데 계속 창문 쪽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나긴 했었는데 여기 이 뽁뽁이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길래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러다 어제도 탁탁거리는 소리가 좀 심하게 나길래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뽁뽁이 창문을 제껴봤더니 이렇게 The Hornet, The Marble들이 제 창문에 떡하니 집을 짓고 생존해가고 있었네요. 아, 그래서 오늘의 게임 The Hive of the Hornsby. 아, 원래 말벌은 영어로 Hornet이라고 하는데 뭔가 Hornet은 발음이 좀 너무 horny해서 그냥 편하게 Hornsby라고 불렀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거 처음 언뜻 봤을 때 위에 층에서 누가 재떨이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걸려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벌레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모기가 저를 물고 있을 때도 저는 잡지 못하고 피를 다 빨고 갈 때까지 기다려줘요. 저는 제 손으로 벌레를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벌레가 제 근처로 다가오면 옆에 아무리 예쁜 이상형의 여자가 서 있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빤스런 해요. 저는 바퀴벌레 시체가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치워주지 않는 이상 1년이든 2년이든 그대로 방치해둡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어낸 화석만 수십 종에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녀석들의 덩치가 보이십니까? 일단 이 정도 덩치까지 발기가 잘된 수준이면 이 녀석들은 그저 하루 이틀 숙성된 게 아니라 거의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여기 총 인구수는 약 7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제 막 기지 건설을 시작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녀석의 입을 좀 보면 지금 이제 확장 기지를 건설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피탐하는 중인가, 인벤토리에서 뭐 식빵 같은 거 꺼내 갖고 먹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여러분, 이 녀석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헹크라고 불러요. 이 녀석이 여기서는 몸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확실히 이 녀석이 다른 벌들에 비해 등발이 유난히 커요. 다른 벌들은 견갑을 착용하는데 이놈만 중갑을 착용한 그런 느낌이죠. 아니다. 아까 인마 맞다. 아까 전에 확장기지 짓고 있었네. 맞다. 인마 이거는 그냥 드론인가 보다. 이거는 그냥 드론입니다. 네. 자, 이제 이 바로 옆에 보이는 이 녀석들이 저랑 가장 친한 녀석들인데 이 녀석의 이름은 샘이고 이놈이 제가 가장 아끼는 리로이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이 녀석들은 저를 죽이기 위해 하루종일 창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녀석들입니다. 이 얼마나 저와의 관계가 끈적한지 감이 오시죠? 하여튼 제가 창문을 몇 차례 쳐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딱 공격 태세를 취하면서 좀 움직이는 듯 하더니 이제는 좀 그냥 적응을 해서 그런지 들은 척도 안 하네요. 제가 볼 때 제가 하도 쳐대니까 이놈들이 이제 그냥 제가 귀찮아서 아, 또 저 새끼 또 왔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이게 좀 이 벌들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이 좀 솔직히 사람으로서 뭔가 예 좀 자존감이 확 낮아지네요. 예. 아니 근데 좀 신기한 게 제가 이 녀석들을 발견하고 인터넷에 한번 말벌을 검색해봤는데 외국에 있는 말벌집은 또 다르게 생겼습니다. 뭔가 나라별로 말벌들끼리도 건축법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말벌들은 어디 대학 건축과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부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와 진짜 이 외국에 있는 말벌집 저거는 예 저건 제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렙들이 와서 지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죠. 우리 거보다 좀 더 강해 보입니다. 뭐 하여튼 예 그냥 이렇게 말벌들을 보고 있자니 좀 신기했습니다. 예. 너 이 새끼 눈 안 까냐? 아, 근데 맞다.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사실 이 녀석들이 탁탁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소리 때문에 창문을 열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귀두라미 소리가 제 창문 쪽에서 크게 들리길래 그것 때문에 사실 열어봤던 거예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제 집은 5층이기 때문에 이 귀두라미가 있을 리가 없는데 지금 이 녀석 소리로 봤을 때는 제 창문 틀 어딘가에 지금 있는 게 확실했어요. 한번 좀 살짝 들어보시죠. 아니, 여기 4층인데 분명히 지금 창문 어딘가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5층이에요. 도대체 이놈은 또 어떻게 올라온 것일까요? 제가 벌레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게 소문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여기로 다 몰려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진짜로 벌레들끼리 진짜 막 대화 같은 거 하는 거 아이가? 막 말벌이랑 귀두라미랑 이 말벌이랑 뭐 귀두라미랑 같이 동맥 맺거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이 녀석들을 보면서 뭔가 동기부여를 얻었어요. 아, 제가 이 녀석들을 어젯밤과 오늘 낮까지 두 차례 정도 찍어봤는데 이 녀석들은 새벽 5시에도 이렇게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람도 없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벌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 나도 힘을 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119를 불러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 뭔가 하늘에서 이걸로 네 유튜브나 찍어라 그런 게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일단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나중에는 또 막 벌집 개 커져가지고 혹시 내 창문 이 무게 못 버티고 떨어지면 나 죽는데 뭐 그래도 이놈들 위험하다 하니까 내일 바로 119에 연락하긴 해봐야겠지만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번 이마트를 갈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나가지 않는 세상 최강의 아싸라 가지고 오히려 또 인싸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 이 말벌들이 옆에 좀 잠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 제 친구들이 좀 생긴 느낌이라 사실 외롭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Hive of Marble 아니 Horse Pee 이라는 게임을 소개해드려봤는데 내일이면 이 녀석들을 떠나보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라도 좀 보여드려보고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지만 힘내십시오. 이제 주말까지 고작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